통감 일권이죠. 추기. 위열왕. 제위 24년이라. 이제 제가 볼 때 이 제위 기간이 몇 년이었는가. 그거를 잘 유념해 두시고 그 제위 기간 동안에 벌어졌던 일 중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이 역사에 기록이 됐는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내가 그 입장에 처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주기에서 이제 주나라가 아직 쓰러지기 전의 주나라를 중심으로 역사를 기술한 것을 주기라 그래요. 이제 열왕, 위열왕 했는데 이게 이분이 바로 이제 주나라 위열왕. 여기 나오지만 본명은 오라고 했나요? 오고 제위 기간이 24년이에요. 지금 뭐 4년 5년 동안 대통령 하시는 거 생각해 보시면 24년 동안 무인년 23년이라. 23년이라는 것은 위열왕 23년째 그런 뜻이에요. 이제 24년 동안 하셨으니까 바로 1년 뒤에 이제 천자가 바뀌는 거기부터 역사를 기술한 거예요. 초명 진대부 위사 조적 한건하야 위제후하다. 처음에 진나라 대부 벼슬을 하고 있었던 그 진나라 대부 했던 위사라는 사람과 조적이라는 사람과 한건이라는 사람 세 사람이 다 진나라 대부 벼슬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명하여서 제후로 삼았다. 이게 이제 옛날에도 천자를 업신여기고 자꾸 이렇게 넘보고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고 아예 이놈들이 나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천자가 처단할 힘은 없고 하니까 아예 제후로 봉해져 버렸어. 거기 잔주를 잠깐 보세요. 춘추지세의 춘추 때에 진유, 그러니까 진나라가 큰 나라였는데, 진나라에는 범씨, 중항씨라고 해요. 중항씨, 지씨, 그리고 한위조, 시위육경이라. 이 여섯 사람들이 육경벼슬을 차지하고 싶다. 후에 삼가, 개위, 한위조, 소멸하. 앞에 있던 범씨라든지 중앙씨라든지 지씨 이 세 집안은 밑에 있는 한위조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삼분진지 유지련이 그래서 진나라 땅을 세 갈로 나눠가지고 위사 한건 조적이 갈라먹었어요. 그랬더니 지차에 시 청명어 천자 위치해라. 그러다가 이때쯤에 이르러서 이제 그래서 천자한테 명을 청해가지고 제후로 봉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진나라에 벼슬을 살고 있던 지금 대부예요. 지금 말하면 장관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세력이 커지면서 그 세 집안들을 붙이려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힘이 세지니까 천자한테 우리 제후로 봉해주세요라고 알게 모르게 힘으로 압력을 가하다 보니까 천자가 그걸 제어할 힘은 없고 그래서 제후로 봉해졌답니다. 다음 대왕이 이제 천자가 그 작은 나라의 제후로 왕으로 임명을 해준 거죠. 원래는 천자 휘하에 들어있던 진나라는 원래 이제 천자의 밑에 있는 나라잖아요. 거기에 벼슬을 살린 사람들을 각 분리해서 독립시켜줬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뭘 따지냐면 천자의 위상과 그 명에 대해서 사마원공인지 사평을 붙인 거예요. 그거를 보는 거예요. 이제 거기 이제 원공이 붙인 이유를 아시겠죠? 한 줄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잡아가는 거예요. 원공이 말, 원공은 이제 사마강의 호가 이제 사마원공이라 해서 원공이에요. 원공이 말, 천자 지직은 막대어 예하고, 천자의 직분은 예보다 큰 것이 없고
예 막대어 부라고. 예는 명분보다 큰 것이 없다 말이죠. 그리고 분 막대어 명이니. 또 분은 그 분은 명 아까 분이라는 건 뭐여야 되는 거야 이게? 명분이 그러니까 명보다 큰 것이 없다. 하위예오 무엇을 예라고 하는고 기강이시하라. 기강이시 기강이 바로 이것이다. 하위 분고 무엇을 분이라 하는가 군신이시하라. 임금과 신하 또 신하 밑에 신하 이것이 바로 분이다. 하위 명고 무엇을 명이라 하는고 공후 경대부시하라. 공후 경대부 이게 바로 관직의 차등이잖아요. 명. 그것이 바로 명이다. 부이 사해지광과 조민지 중으로 무릇 사해의 넓은 것과 한없이 넓은 사방천지와 조민지 중 조민은 억조창생이라고 하잖아요. 그 많은 백성들로 수제어 일이나야 한 사람한테서 제어를 받아서 한 사람한테 제어받는다는 것은 천자한테 제어를 받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수유 절균지력과 고세지지라도 비록 절균 우리 절세가 일할 때 절자를 쓰잖아요. 절자는 아주 뛰어나다는 뜻이고 윤자는 여기서 무리윤자예요. 당대 같은 무리들보다 뛰어난 힘을 가진 사람, 장사와 고세지지, 세상에 우뚝 솟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막 불분주의 모욕자는 분주하지 못하고, 즉 달아나지 못하고서 복역시키는 대로 그거를 복중에 가지 않는 이가 없는 것은 깊이 일의 위지 기강제야. 어찌 예로서 기강을 기강이라고 위지 삼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게 바로 기강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보다 지금 힘이 센 사람도 많고 대통령보다 돈이 많은 사람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국가에서 이렇게 국가를 따라오는 이유는 뭐다? 바로 기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대라고 안 그랬겠어요? 천자가 하찮더라도 천자의 명을 따를 수밖에 없던 것은 바로 이 기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고로, 이러므로 천자는 통 삼궁하고 이러다 보니까 천자는 삼궁을 통과하고 총괄하고 삼궁은 솔 제우하고 삼궁은 또 제우를 솔 이끌고 제우는 제 경대부하고 제우는 경대부를 제어하고 통제하고 경대부는 지 사서인이 경대부는 또 사서인들을 다스렸으니 귀이 임천하고 귀는 이게 관직이 높은 거예요. 귀로서 천한 사람들 앞에 임하고 부임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디 나서고. 천이 승귀하야 지위가 낮은 사람이 낮은 사람으로서 승귀, 윗사람을 승. 이웃승자, 그 사람 명을 따르거나 받들어서. 상지사하 유 신복지 운 수죽하고. 윗사람이, 즉, 관직이 높은 윗사람이 사하, 아랫사람을 부리는 것은 유 신복지 운 수죽하고. 마치 신복이 사람으로 말하면 마음과 배가 운수족 손과 팔을 움직이게끔 하는 것과 같고 근본지 재지엽하며 나무로 말하면 뿌리와 그 봉이 저 가지와 잎을 제어하는 것과 같으며 반면에 하지사상은 관직이 낮은 사람으로서 윗사람을 섬기는 것은 유 수족지 위 신복하고 손과 발이 마음과 배를
위자는 지킨다는 거잖아요. 지키는 것과 지켜주는 것과 같고 지엽지 비 본근이니 나무 가지와 잎사귀들이 본근 근본 뿌리를 비 지켜주는 것 가려주는 것과 같으니 연후에 그런 다음에 능 상하 상보이 국가 치 아니라 그런 다음에 그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보존이 되면서 국가가 다스려지고 편안해질 수 있더라 이거죠. 그러므로 천자지직은 막대어예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천자의 직분은 다른 게 없다. 직분은 막대어예라. 얘보다 큰 것이 없다. 무망 서역에 이 건곤 위수하니 그 주역을 지은 무망이 역을 서 펼쳐 나갈 적에 이 건곤 위수하니 건궤와 곤궤로서 머리를 삼았으니 시작을 삼았으니 공자 계지와 공자께서 계사에 붙여서 말하기를 천존지비하니 건곤이 정해요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니 거기로 인해서 건과 곤이 정해졌고 건궤와 곤궤가 정해졌고 비곡 이진하니 낮은 것 낮은 자리로부터 높은 자리로 차례로 이렇게 펼쳐져 있으니 이 지역의 육계는 초구 구이 구삼 구사 이렇게 아래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펼쳐진다 했거든요. 그게 바로 비고이진이에요. 비고이진하니 귀천이 위 귀천이 위라 하시니 귀한 자리와 낮은 자리 그 위가 자리가 이렇게 정해진다라고 하시니. 언 군신지위는 유 천지지 불가역에라 말하되 군주와 신하의 그 지위는 유 천지지 불가역에라 하늘과 땅이 바뀔 수 없는 것과 같더라. 춘추에 억 제후하고 존 주시라야 왕인이 숨이나 서 제후지상하니 춘추시대 때는 지금 말한 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보다 돈이 많은 사람도 많고 힘이 많은 사람도 많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 춘추시대 때 춘추 때에 억제우 제우들을 억제하고 존주시라야 주나라 왕실을 높여서 왕인이 숨이나 그 주나라 천자가 됐던 사람들 중에도 시원찮은 임금들이 있었단 말이죠. 천자가 왕인이 비록 미미했지만 서제우지상하니 제우들보다 제우들의 위에다가 서 순서를 두었으니 이시로 견 성인 어 군신지제에 이로써 성인이 군신의 그 즈음에 있어서 위상불 권권여라 일찍이 삼가고 삼가지 아니함이 없음을 견할 수 있다.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역사책을 보면 그렇게 체제를 가지고 썼다라고 말이죠. 비유 걸주지 포와 탕무지 인이라도 그 걸임금이라든지 걸이라든지 혹은 주라든지 그런 분들의 포악함과 훌륭해 하셨던 탕임금이라든지 무왕 같은 인자함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다시 말하면 아주 극도로 흉악무도했던 그런 폭군들과 아니면 극도로 훌륭했던 그런 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천자 중에는 그런 분들이 아닌 분들이 중간 분들이 많았잖아요. 인귀지는 사람들이 거기로 다 몰려드는 것은 천명진이 하늘이 명을 한 거예요. 천자가 천명을 받은 사람이 천자잖아요. 군신지부는 당 수절 복사이니 그러다 보니까 군주와 신하의 부는 마땅히 수절 복사이 그러니까 절조를 지키고 복사 죽음을 죽도록
복종하는 것일 뿐이니.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러므로 예 막대어 분야라. 아까 천자의 직분은 막대어 예라고 했고 예 막대어 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 막대어 분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예는 분보다 큰 것이 없더라 이거죠. 부 예는 변 귀천하고 서 친소하며 제 군물하고 제 서산이. 무릇 예라는 것은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을 분별하고 친한 사람과 친하지 못한 사람, 친소라고 하잖아요. 친밀과 소원, 그게 친소예요. 친소를 차례를 얘기해요. 제 군물, 많은 물건들을 또 제마른다는 것을 다듬고 제 서사,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드는 것이니 비명불저요. 이 명칭이 아니면 드러나지 않고 비기불영이니 그 기라는 게 이제 자리지요. 기가 아니면 형체를 드러내지 못하니 명이 명지하고 이름으로써 명명을 하고 기이 별지연회 기구로써 구분을 한 다음에 상하 찬연 유륜이니 위와 아래가 찬연이 순서가 있게리니 질서가 있게리니 차 예지 대경야라. 이것이 바로 예의 크나큰 줄가리가 된다. 대경이 된다. 명기 기망즉 그 명과 키가 명분과 그 기구가 이미 사라지게 된즉 예 안득 독존제야. 얘가 어찌 독존할 수가 있겠는가. 혼자서 얘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그 예를 드는 거예요. 석의 중숙 우해 유공어 위러니. 옛날 중숙 우해라는 분이 위나라에 공로가 있었더니. 그 공을 이제 상을 주려고 하니까 사읍이 성범영이여라. 이 고를 하사하니까 고를 사양하면서 번영을 달라겠단 말이죠. 번영이라는 것은 이게 제후들이 타고 다닌, 제후들이 썼던 제후들이 전용 말 안장 비슷한 말 장식품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차는 이런 조그마한 땅덩어리 주는 것보다 차라리 권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자 이위 불여 타여지읍이라 하시니 공자께서 이위 생각하시기를 불여 타여지읍 응? 타여지읍 읍을 고를 더 많이 주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셨어요. 그 제후의 그 명분을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땅덩어리를 더 많이 띄워주라 그 말이에요. 유 기여명은 불가의 가인이 그러다 보니까 오직 기와 그리고 명은 불가의 가인이 남에게 빌려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분지 소사야라. 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맡아서 했던 거예요. 맡을 사자잖아요. 부 예는 변 귀천하고 서 친소하며 제 군물하고 제 서산이. 무릇 예라는 것은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을 분별하고 정망즉 국가 종신이 정치가 망하게 되면 국가가 따라서 망하게 된 것이니 위군이 대공자의 위정에 위나라 임금이 공자님을 모시고서 정치를 하려고 할 적에 공자 욕선 정명하여 공자께서 정명 명분을 바로 세우는 것을 급선무로 하시고자 하셔서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명불정즉 민무소조 수족이라 하시니 명분이 바르지 못하게 되면 백성들이 손과 발을 둘 곳이 없다. 수족을 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으니 그 번영은 소물야로되 이 공자 섭지하시고 무릇 저 번영이라는 것은 작은 물건이지만 공자께서 애석하게 여기셨어요. 그걸 주면 안 된다라고 여기셨다요. 정명은 세무야로되 이 공자 섭지하시니 명분을 바로 세운다는 그것은 작은 일이에요. 묻자가 일묻자예요. 세세한 아니 세 하찮은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일이지만은 공자께서 급선지 먼저 하시려고 하셨으니 성이 명기 기란즉 참으로 성자요. 참으로 명분과 그 기가 이미 혼란해지게 되면 상하무의 상류고야니 위와 아래가 서로 상류니까 서로 둠이 둘 수 없게 되는 까닭이 되니 고로 그러므로 분박되었느냐. 그러다 보니까 그 분은 명보다 큰 것이 없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지요? 일단은 세 가지를 가지고 따져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천자의 직분은 막대어 예보다 큰 것이 없고 예 막대어 분 예는 또 분보다 큰 것이 없고 중요한 것이 없고 분 막대어 명이니 분은 또 명보다 중요한 거 중대한 것이 없으니 즉 예와 분과 명을 가지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6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면 기강이 무너지고 기강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한다 그런 문제예요. 제가 한번 쭉 읽을게요. 무인 23년이라 추명신대부 위사 추적한 건 하약 위제후하담 온공이 말 천자 지식은 막대어 예하고 예 막대어 분하고 분 막대어 명이니 하위에 오 기강이시야람 하위 분고 군신이시야라 하위 명고 공후 경대부이시야라 부이사해지 광과 주민지 중으로 수제어 일인하야 수유 철륜지력과 고세지 지루도 악불분주의 복역자는 깊이 이래 위지 기강제암 시고로 천자는 동삼공하고 삼공은 술제후하고 제후는 제경대부하고 경대부는 지사서이니니 귀임천하고 천이승귀하야 상지사하이 유신복지 운수족하고 근본지 제지업하면 하지사상은 유수족지 위신복하고
지엽지 비분근이니 연후에 능상하성부의 국가치아니라. 고로알 천자지직은 막대여예야람. 문왕서역에 이 건곤비수하니 공자계지왈 천존지비현인 건군이 정의요 비고이진하니 귀천이비의라하시님 언군신지비는 유천지제불가여야람. 춘추의 억제후하고 존주실하야 왕인이 수미나 서제후지상하님 이시로 견성인 어군신지제에 비상불권권야람. 비유 걸주지 포와탕무지이니라도 인귀지는 전명지니에 분신지부는 당수절 복사이의니에 고로알예 막대여 분야람. 후예는 변귀천하고 서친소하면 절군물하고 제서산이에 비명불저요 비기불형이니에 명이병지하고 기별지연후에 방하찬연 유륜이니 자예지 대경야람. 명기기망즉예 암득 독존재암. 서계 중수구해 유공업이러니 사읍이청 헌영이여는 공자이비 부려다여지읍이라 하시니 유기여명은 불가이가이니니 군지소사야람. 정망즉 국가중지니 위군이 대공자이 위정에 공자의 욕선 정명하야 이리 영부정즉 인무소조 수족이라 하시니 부번영은 수물야루되 이 공자 석지하시고 성명은 세무야루되 이 공자 선지하시니 성이명기기란즉 상하무이상유고야님. 고로알푼 낙대여 명야라.